중생 비곤에 가야 무량 고핍신이라도 화는 묘지력이 있는 곳에 간고함이 이로다나 모 구족신통역하고 광수지방편나야 시방제국도에 무찰불연신함이 이로다나 모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 무술년 뭐 우리가 음력으로 절에서는 대충 이제 음력으로 해서 그거를 하지만은 그 달력으로 보면 해가 하나 바뀌었죠. 무술년이니까 무술년 새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관음제의를 하는데 오늘 이제 부패를 신심 중심으로 신앙심 중심으로 부패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제 신앙심 중심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내가 중생 피곤에 가여 무량고 빕신이라도 관음 묘지력이 있는 곳에 간고한다 이렇게 관세음보살 보문에 보면 나오죠. 예,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관음 회원입니까? 예, 관음 회원인 같으면 적어도 보문 물론 이제 이제 보문품을 많이 독경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관음회원 정도 되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정도는 묘법 연화경 보문품에 나오는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다 돌돌 외우든지 아니면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 왜 읽습니까? 왜 읽어요? 왜 읽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님에게 확실한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안 그렇게 해서요? 아까 그 노래에도 그런 게 나왔고 지금도 우리의 이 중생은 다생겁내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어차피 아무리 편하다 어쩌다 하더라도 항상 피곤합니다. 잠깐 즐거웠다가 다부터 괴로움으로 돌아오고 이게 이제 중생계라. 알았어요? 육신을 가져 있는 한은 우리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뭐를 갖고 태어납니까? 사람이 존재하면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서 아이가 생긴다고. 사고가 뭡니까? 생로병사가 사고입니다. 알았어요?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괴로움이야. 알았어요? 괴로움인데 그거를 이제 즐거움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심이 있어야 돼, 신심이. 신심으로서 여러분이 살 것 같으면 하루하루가 즐거운데 신심이 없으면 다 괴롭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오랫동안 해서 또 이제 그래도 여행에 우리가 사람 몸 받아가 왔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복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단 말이야. 알았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심이 없어가 부지런하지 못해가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불자들은 법당에 오면 이게 염주를 잘 돌리죠? 염주 잘 돌리니, 법당에 오면 돌리는 척도 하고 잘 돌립니다. 길가 다니면서 돌리는 사람 잘 보기 힘들어요. 천주교신들은 묵주를 길가 다니면서 돌리고 있어. 차에 타고 해서 돌리고 있어. 왜? 에? 우리가 염주가 묵주보다는 생긴 지도 오래됐고 더 그거 한데 왜 우리 불자들은 부끄러워 못 돌려? 왜 안 돌려? 예? 신심이 없어서? 신심이 없는 줄은 아시네? 예. 그래, 신심을 정장 안 하려고 하면 절에 올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신심이 정장돼야 내가 삶의 자신감을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삶의 자신감을 못 가지면 신심이 없으니까 그래. 신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한한 부처님이나 무한한 보살님들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삼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이 동네 지역에 사는 구청장 백 정도만 해도 그래도 살기가 좀 수월하죠. 좀 부탁하도 좀 들어주고 그렇죠. 그런데 보살님이나 부처님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어차피 우리가 육도윤회를 해와서 중생의 몸을 받고 생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고생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생겁내를 익혀온 섭이다, 섭. 알았어요? 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 때는 잘한다 하죠? 잘한다 하지만은, 이제 작년, 청년 때까지는 이제 잘한다 하고, 이제 청년 지나면 이제, 어때, 뭐 한다 합니까? 이제 늘른다 하죠? 요새는 이제 늘른다는 말을 요새는 좀 이쁘게 써더만은 늘른다 안 가고 뭐라 합니까? 익어간다. 성숙한다. 익어간다. 알았어요? 성숙한다는 말도 좋고 익어간다는 말도 좋습니다.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이지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익으면 신심이 무르익으면 자연적으로 하심이 됩니다. 항상 누구한테든지 항상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도들 여기 보면 물론 내가 인물이 좀 못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신도는 신도인데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뭔지 해도 이래가 돌리고 여자라서 남자 그거 해서 이렇게 돌리는가. 이래 해가 이제 돌리고 이렇게 가니까 그게 왜냐하면 부처님 우리가 삼보에 기의한다고 삼기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불양족중 기법이역중 기성중중존 했잖아. 삼기에 했죠. 삼기에 했는데 삼기에 기성중중존이 선입니다. 선입. 비구 250개나 비구니 348개를 받은 성갈이라고. 삼보를 보고도 귀는 둘째치고라도 인사하기 싫어가 씩 돌려가면서 법당에 가다 열심히 등신분한테 절한다고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있는 부처님한테도 절을 안 하는데 등신분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런 얘기를 늘상 합니다. 가장 우리가 중생지 개유불서이라 해서 중생은 모두가 다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 부처라 부처.
근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붙여요. 단지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업, 금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 업에 둘러싸여서 중생으로 이름하는 것이지 원래는 여러분이 부처란 말이야. 여러분이 다 순금인데 칼 만드는 공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금칼이 되어버리죠. 시계 만드는 공장에 가니까 금시계가 되죠. 그래 그렇게 받고 갈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자기의 업이나 자기의 업. 인연이 그렇게 알겠습니까? 불자들은 이게 시험을 안 치고 그러니까 뭐 외우지도 안 외우는 거는 막 보니까 반야심경 외우고 뭐 천수경 외우는데 뭐가 죽이라 하는지 살리라 하는지 몰라도 좋다 가야 아마 외우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 우리가 뜻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기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중생의 한량없는 고통을 관세음보살님의 묘지력으로 다 해결을 한단 말이야.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관음제일 때 법당이 거덕했는데 오세는 계속 겨울이라서 쫄아서 그러나 계속 이 법회하러 오면 계속 이게 적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관음해온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포교를 했으면 여기가 회원들이 많아서 여기 거덕할 거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교를 못하고 보살도를 못 행하기 때문에 배울 것이 없고 그거 할 것이 없고 하니까 같이 안 오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교 살아야 된다고. 집에서 남편 포교하고 자식들 포교하고 또 이웃 포교하고 다 포교를 해야 됩니다. 자기만 좋다고 절에 다니고 자기만 그거 필요하다고 절에 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의 방편과 한량없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고통을 언제든지 원하기만 원하면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관음 회원이니까 관음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관이 정립이 돼 있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노. 우리가 종교관 물론 이제 부처님도 많으시고 보살님도 많으시고 하는데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모시는 어떤 우리가 경전도 그렇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뭡니까? 금강경이죠. 금강경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진하고 수행하고 하는 거 아니라 나는 내 인생관에 가장 중점이 되는 그것은 내가 종교인데 그 종교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귀할 분은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절에 오고 관음회원 되고 이렇게 안 했나? 뭐 하자카이 하고 뭐 말자카이 말고 이러나? 어땠어요? 그럼 관세음보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보살입니까?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다 아시고 그 소리를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면 똑같은 관세음보살 소리를 하는데도 그 낙처 알지요? 낙처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야.
우리는 중생은 들으면 아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저기 왜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뭐가 필요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가, 뭐를 요구를 하고 있구나 다 원하야 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원통이라 그래. 이건 원통. 들어서 다 아신다. 들어서 보는 역할도 하고, 어 듣는 역할도 하고, 느끼는 역할도 하고 다 하신다. 어 육건의 역할을 통째 이건이 다 한다 말이야.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 휴건 안 해도 아 저게 뭐가 필요해서 어 나를 찾구나 이렇게 다 아신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의 귀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또 불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뭐 하필이면 어 우리가 이름을 관세음이라 아 했나? 이름이 뭐 어 천지 만재인데 이시에 무진이 보살이 적종 자기하여 변단 우견하시고 합장한 거라야 이작시연 하사대. 자, 때 무진이 보살이 곧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옷을 오른쪽 어깨 못 우고 합장항불하여 부처님께 이렇게 합장항불하여 이작시연 하사대 말씀을 하시되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이하 인연으로 어떤 인연으로 해서 관세음이니까 명 관세음이니까 이름을 관세음이라 했습니까? 이 이름도 있고 저 이름도 있고 개또이도 있고 말숙이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런데 왜 관세음이라 했나? 아니까 불고 무진이 보살하실 때 부처님께 이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실 때 선남자야 야규 무량 백천 마력 중생이 수제고나 할세 한량 없는 중생들이 고통을 받을 때 문시 관세음 보살하고 관세음 보살님을 듣고 일심칭명하면 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칭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관세음보살이 즉시에 관세음보살님이 곧 광기음성하시고 그 음성을 관하시고 개득 해탈케 하나니라. 다 해탈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해탈은 뭡니까?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여러분들도 교회도 좀 한번 가보고 하세요. 교회 우리는 그런 걸 또 배워야 돼. 교회는 그 열기라도 있는데 저런 열기가 없어 촥 깔아앉아가 이게 이게 뭐 겨울이라서 얼어가 그러나 촥 깔아앉아가 죽이라 하는지 살리라 하는지 반응도 없지. 그래도 그러니까 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그래서 자기 인생관이 없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자꾸 세상을 살거든. 또 보면 자기 이익 쪽으로부터가 계속 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다? 항상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항상 이익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것은 그 이익을 떠나서 우리가 진리에 개합하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여기에 보문품에 이렇게 얘기해놨는 것도 여러분들 이거를 확실히 믿으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약하니까. 그래서 저게 그 여기 우리 강원 우리가 근방에서 밥 먹는 그 원흥역 가면 이제 수행 사찰을 이렇게 써놨어요. 신해행정 첫째가 믿음이라. 첫째가 믿음. 알겠습니까? 첫째가 믿음이 있어야 돼. 저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잘나고 못하나 다 필요 없어. 믿음이 투철해야 돼. 부처님을 믿는 마음, 보살님을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이 확고해야 돼. 확고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것만 확실할 것 같다면 좀 몰라도 몰라도 딱 부처님이 가피를 넣고 보살님이 가피를 넣고 얼마든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투철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럼 왜 해는 먹고 해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그거 한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바른 믿음, 정신 알겠습니까? 믿음에는 사신과 정신이 있습니다. 사신을 믿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았어요? 지옥에 갈 수 있는 그거는 밑거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신을 믿어야 돼. 정신을. 바르면. 정신은 뭡니까? 우리 불자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일대 시교, 부처님의 경전, 경전이 정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통해서 경전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왕생 극락도 하고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고 정말 모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 믿음과 해가 필요한 거라. 해는 우리가 서울로 가는데 가는 길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엉뚱 데로 저 목포로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네. 서울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맹신하게 되고 또 맹신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신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생이 위험하게 된단 말이야. 뭐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신흥교단, 뭐 신흥기계 교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와요. 이 중생은 나쁜 것도 좋아하고 좋은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절대 속지 마라. 뭐 하라 해도 다 속는다고. 판판이 다 속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속겠어요? 욕심 때문에 속습니다. 욕심. 알았어요? 그럼 욕심 때문에. 삼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삼독.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고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배워서 바른 길을 우리가 알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건 위험한 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좋다. 신도 좋고 또 아는 것도 좋지만은 수행이 안 되면 뭐 되겠어요? 밥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안 퍼먹으면 배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르죠? 퍼먹을 줄 알아야 돼.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해야. 그래야 내가 부처가 되든지 도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될 수 있다. 소원을 성취하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이 필요한 거예요. 행이. 그래서 우리가 주력을 하는 것도 행이고 108년 전하는 것도 행이고 매일 앉아서 가부좌 들고 명상을 하는 것도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도 행이고 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복지시대에 살고 있죠. 복지시대. 그렇죠? 정보화 시대니 복지시대로 갑니다. 복지시대에 살고 있으면 부처님의 근본사상은 뭡니까? 부처님의 근본사상 요익중생이래. 요익중생.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게 부처님의 근본사상이란 말이야. 부처님의 근본사상대로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게 수행이라. 수행. 우리가 그래서 수행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절대 정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힘, 정진의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진의 힘 안 생기면 다 의미가 없어.
살아있는 부처님의 사상이 안 되고 죽은 부처님의 사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되고 관음제일날 오시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뭐 매일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관음제일 오면 정말 관세음보살님에게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충성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기도하고 또 모시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음성을 관하시고 전다 해탈게 한다. 약유지시 관세음보살 명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이 명호를 이 수지하는 자는 모시는 자가 있다 갈 것이면 그런 사람은 설입되어라도 가령 불속에 들어가더라도 화불농소하니 능히 불이 태우지를 못한다 이랬어요. 참말입니까? 신심이 없으니까 뭐 안 해봤으니까 뭐 대답이 나올 택이 있나 그렇죠? 예? 내가 우리도 이게 선임이 이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일하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효용을 맛을 안 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바로 못합니다. 그 애매할 거 아니라 그렇죠? 나는 세 번이나 이게 맛을 봤어요. 죽을 고비를 관세음보살 조르게 하면서 살아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그 맛을 볼 수가 있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어떤 위기가 와서도 그것을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나는 우리 절에 세차 사면 이제 오는 건 그 차가 그거 저 고사지내로 차 오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해주고 시키는 게 네가 차를 출발할 때 무정 관세음보살님을 한 10송을 해라. 내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내가 가는 도중에 나는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님에게 다 맡기겠다. 맡기겠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하고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해도 옆에 놈이 와가 박는 데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착지에 가서는 관세음보살님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잖다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안 많습니다. 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님도 찾고 지장보살님도 찾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찾고 찾는 것이지 내가 다 쉽게 할 수 있으면 찾을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에 얻을 덕이 없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절 뭐 한 번만 왔다 가면 되지 뭐 맨날 와가 말하고 그렇죠? 1340년이 우리 그 이 법문사가 창건되는 게 678년 아닙니까? 그래 1340년 된 절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신도들이 오는 것은 맛을 봤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맛을 보고 부처님을 그래도 그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오면 제대로 여러분들이 맛을 좀 보는 맛을 보고 신심을 내고 환희심을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정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신의 행정이라는 그런 그거를 딱 써놨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제 수행 4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인간들이 중생들이 호의불신한다. 여우같이 의심이 많다 그랬어요. 여우같이. 알겠어요?
금강경에도 여우같이 의심이 많다 그랬어요. 의심이 많으면 안 돼. 예? 부부간에도 의심이 많으면 짜갈려진다고. 어? 이혼한다니까. 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는 마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조금 속더라도 믿어야 돼. 계속 믿으면 지가, 어, 참여합니다. 믿겠습니까? 내가 목사로 나갈 건데, 어? 여기, 어? 법당와가 뭐 이 얘기 하니까 별 효과가 안 난다. 어? 내가 목사로 했으면 지금, 어? 지금, 어? 어? 그래.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아, 어? 그, 이제 절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해요. 생활도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고 나서 내가 원래 뭐 됐는가 결산도 다 하고 또 이제는 초입이니까 무술년에는 나는 술을 좀 만들까 어? 술이 없어야 되는 해라 했지만은 술이라도 좀 만들까 뭔가 목표를 두고 어? 아이, 약술 만들어가 아픈 사람들에게 좀 내가 보시를 좀 할까 뭐 이런 목표를 세야 되죠. 하여튼 뭔가 목표를 좀 세야 될 거 아니라 그렇죠? 목표를 세워가 한 해가 되면 내가 또 그걸 또 아 어떻게 했는가 그 결산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평생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또 무엇을 하고 사람답게 살고 갔는지 안 갔는지 특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들이 그런 그것도 없다 할 거든 그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황당하죠 그거는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벌어지나 하고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야. 아무 의미 없이 살면 그렇잖아요. 생명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사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인생관을 갖고 철학을 갖고 좀 사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드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박수를 치려고 하면 세게 치고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시지부지하게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래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과음을 지낼 때는 왕창 지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평화가 어떻게 해가 오는 거 압니까? 평화는 힘이 비등할 때 평화가 옵니다. 힘이 약해지면 자음이 깨버려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상살이도 똑같아요. 내가 돈도 있고 또 뭐 좀 자리도 괜찮고 벼슬도 좀 하고 다른 사람 인정도 해주고 이래야 어디가가 또 당당하지. 그렇지 못하면 비실비실 한다고 그렇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내 생활을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불자. 그런 어떤 신신과 그런 어떤 정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눈 감고 한 1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한 사람이 불자로서 아니면 너무 마누라라서 너무 엄마로서 뭐를 잘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됩니까?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 하네. 그런데, 이제 선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출가한 사람 출가한 대로 우리가 자기의 어떤 책무를 당당히 하고 그거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참, 법상에 올라가기도 민망한 기라.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천도 못하는 게 맨날 입으로 까면 그거 하면 나중에 물에 빠지면 입마 동동 뜰 거 아니라 그렇죠? 그래가는 안 돼요. 말에는 실천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한 실천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실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실천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이제
내가 젊을 때는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가지고 키워나왔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중반기에는 이제 복지 사업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내가 제일 먼저 선임 중에 제일 먼저 내가 복지 사업을 해서 부산 불교 복지 사업을 내가 이 새끼를 많이 쳐놨습니다. 그래서 했고 여기 이제 이 나이 먹은 대로 내가 올 70입니다. 나이 먹은 대로 이제 이렇게 착 앉아 70 안 끝 아니라요. 지금 이제 70부터라. 지금부터 이제 이 일을 이제 할 일이 생길게요. 원래 이제 우리 이제 복지관에 이제 직원이 그 한 250명 정도 될 거야 아마 되는데 한 3명이 됐는데 한 50명은 이제 재단법인 청소년법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띄줬어요. 다른 사람 이제 하라고. 나도 이제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이제 칠순 뭐 그거를 해준다고 그 지금 다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내가 해달라 소리 했는 게 아니고 저가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네 왜냐하면 해줄라 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안 그래요? 뭐 쪽팔리게 뭐 해달라 칠순 하는 것도 요새 팔순쯤 해야 그게 뭐 그리고 나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이게 나이 같지 않게 이 미끄러운데 올라왔다 하는 건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나이에 그래 기적으로 오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관세음보살님을 깊게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나는 어떤 환자에게 매일 기도를 해주고 매일 전화를 해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냐. 늘 불평하는 사람은 이건 죽도가 없다. 안 돼, 안 돼요. 저도 불평해요. 저도 불평해요. 계속. 우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살아. 왜? 긍정적인 마인드. 병이 왔다고 위축하지 마라. 병은 내하고 같이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 사고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사고를 받았다고 했잖아. 생로병사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가 같이 병 데리고 살면요. 해코질 안 합니다. 알았어요? 자꾸 쫓아내려고 하니까 아이 그거 신경질 나서 그렇잖아. 아 좀 살면 되는데 우리 몸속에 이 삼천 대천 세계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벌레 천지입니다. 이게 균이 천지요. 알았어요? 다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내 조금 산다고 뭐 그래 호들갑을 떨고 그 야단이냐. 그럼 같이 살자 이거야. 같이 살고 열심히 우리가 힘을 빌어라 놓으면 그 병균보다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평화가 온다고 행복해진다고. 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래서 자신감이 문제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라는 이게 육신이라는 건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은 오게 돼 있잖아요. 이 육신 이게 이 육신 물질로 만들어지는 이 병이 아옵니까? 기계도 우리가 나도 차 빼자마자 고장 나가 이제 고치러 갔잖아. 예? 금방 놓아도 병원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건 당연히 옵니다. 그러려니 해야 그러려니 가장 좋은 자세가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마라. 지금 선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거 뭐 하고 있어요? 방하차하고 있는 방하차 놓아버리라. 들면 지옥이고 놓으면 극락이다. 지금 쉴 데 없는 거 지금 여 들어와도 입차 문내는 막존지혜라고 딱 해놨는데 막존지혜도 안 되고
또 집에 있는 그 일까지 또 남편 뭐 하는 것까지 자식들 뭐 하는 것까지 다 꺼지고 와가 여와가 어? 회사 뭐 핸드폰도 못 끄고 들어오잖아. 어? 뭐가 사업을 크게 한다고 어? 사업할 때 확실히 사업하고 여올 때는 핸드폰 끄든지 어? 모험으로 해놓든지 해놓고 다 이게 어? 책에 있게 살아야지. 허리멍텅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어? 입을 열지도 못하네. 어? 그래서 내가 라오스에 가서 이 카약을 탔어요. 카약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한번 쉬어요. 쉬어서 이제 그 이 사다리를 타고 하우에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거기 이제 음료수를 한잔 마시고 내려와가 또 이제 카약을 타고 마지막까지 가는데 그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가 그대로 그 굉장히 높아져요. 거기서 그대로 그거 하면서 내 관세음보살님 어? 불렀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 도반들이 또 큰일 났다. 아니 사람 죽겠거든. 그 높은 데서 나도 이게 키가 1m79인데 그래도 덩치가 있잖아. 덩치가 있는 놈이 떨어지니까 어, 가당 찬지. 그래 떨어져 내가 아무 탈 없었습니다. 그대로. 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음 어, 주력을 하든지 지장 주력을 할 때 어디든지 나올 수 있도록 자다가도 나오고 어, 나오고 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카 놓으란 말이야. 알았어요? 예. 자꾸 예? 안 지나서나 관세음보살 어, 안 지나서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입에 이카 나오면 그거 하면 맞게 툭툭 티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 예를 내가 어저 일요일날 법회할 때는 딴 내가 기적을 보았던 걸 그게 해줬는데 오늘 라오스 얘기만 합니다. 세 번을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절에 다녔다는 좀 뻔데기가 날 거 아니라 그렇죠? 아이고 절에 다녔대 지금 바치기가는 그대 박살이가 나버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멀쩡하게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달라야지. 다르려고 절에 다녀야지. 그래야 달라야 됩니다. 아, 예, 저게 삼성 이건희 예? 말대로 마누라 내 나는 건 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도 바꾸고 다 바꿔야 우리는 지금 잘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 세상은 행복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또 대학을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80년도 내가 퇴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까? 아, 체류탄 가서 안 마셔봤죠?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관자인데 체류탄 가서도 안 마셔보고 뭐를 민주화가 뭔가 뭐 알겠어? 알아요? 몰라요? 체류탄 가스를 그게가 하지요. 그거를 맞으면 체류탄 가스는 작은 알맹이가 이거 꼽힙니다. 꼽혀서 이게 식으면 안 됩니다. 체류탄 가스 마시 그거 하면요 물에다가 흔들어야 됩니다. 이래 흔들면 이게 박혀 있던 게 이래 떨어져야지. 안 그러면 상식이 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종북 세력 아닙니다. 종북 세력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중파입니다. 중파. 중이니까. 중도파. 중파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바른파, 중파. 응? 부처님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동하는 놈들이 얇아져.
아, 학교 어디서 뭐 학교 학생들이 보면 내가 그 차고에 화염병이 가득했어요. 그때는 우리 대학이 있는 데가 바로 고대하고 붙었거든. 고대가 우리 땅을 많이 점령을 했지. 고대는 힘이 좋으니까. 그런데 고대생들하고 많이 어울려가 대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내가 다 치른 사람이야. 나는 솔직히 다 치른 사람이요. 기독교들하고도 무지무지하게 싸우고 다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요새 뭐 안 해보고 그거 하는 사람, 그건 나 보면 가짜다니까. 해보도 안 하고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 보면 아이고 가짜네. 다 해봤어요. 내 학교 대학 만들어가 학생들 데리고 끝없이 해봤지. 뭐 별 거 다 정화도 해봤지. 뭐 깡패들 하고 깡패 300명 데리고 내가 사와도 보고 뭐 별집 다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도 50년 60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처성하고 비구성하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비구성에게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했는 대처성들이 이걸 반발을 하고 하니까 이 정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깡패가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정화할 때 뭐 대한불교 조계종의 비구가 몇 명 뿐이에요? 500명인가 뿐이래요. 그 사람들은 대처성들은 몇만 명 되는데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내가 보니까 70 나이라 아이라 하는 게 그 대만에 가면 자이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 회사냐 하면 이 자전거 자전거 세계에서 자전거 최고 자전거 회사는 최고 큰 회사입니다. 질이 최고 좋고 그 회사 회장님이 73살에 대만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15일 동안 자전거로 73살에 73살에 이거 얼마나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그거를 하게 된 동기가 그게 그 이제 대만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에 이제 그 주인공이 청각 장애자라. 청각 장애자인데 들리지 않고 이제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대만 일주를 하는 게 나와요. 그걸 보고 감동을 뭐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귀도 안 들리니까 뭐 묻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거 하는 거 보고 저게 73살에 대만 일주를 한 겁니다. 15일 동안에 1000km라 1000km 했는데 그분이 7년 후에 80세 또 대만 일주를 했어요. 그때는 12일 걸려가 일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 별 의미 없죠. 80에 그것도 12일 만에 일주를 딱 하고 나서 병원에 가가 체크해보니까 병이란 병은 싹 다 달아나고 하나도 없더래.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대만에 지금 그 회사 자이언트라는 회사 그거는 했는데 퇴임은 했는데 아들한테 넣어줬는가 뭐 하여튼 넣어주고 그걸 했는데 지금도 활발히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그거 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거 봤을 때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나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 네, 내가 요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요양을 하고 있는데 치매 노인들 아니 뭐 이 장애인 노인들 그 와서 누워 있고 그거 하는데 누워 있는 거에 산에 누워 있는 거나
집에 누워 있는 거랑 뭐 다른 게 뭐 있어? 그렇죠? 절대 누우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다리가 건강해야 돼. 다리가 무조건 많이 걸으라고, 많이 걷고 근력 운동 많이 하고 해가 많이 걸어서 다리가 부실하면 내가 작년 1월 20일 날 내가 다리 수술을 했어요. 여 내가 부지런히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내가 이게 산으로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연골이 이게 똑그 뭐 먹었노 그거 칠덤불이 되게 짜게 제가 안 해도 될 건가 아닌가 그거는 자신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늘 좀 아파서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그거를 예. 그게 뭐 수술했다 하니까는 뭐 째고 그런 건 아니고 구멍 뚫고가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랬는데 어째게 그 인연이 될락 하니까 약간 그런데 한번 복이라도 한번 보자. 뭐 양쪽이 다 아프죠. 그러니까네. 왜냐하면 이게 산을 이렇게 막 뛰고 막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많이 걷는 거를 좋아하고 많이 걷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비춰보니까 1월 20일 날 아침 9시에 내가 비춰보니까 이게 보니까 아이 너덜너덜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수술 되겠소 이러니까 되겠다 하네. 오후 5시에 하자. 그래 오후 5시에 막 수술해가. 그래가 원래는 좀 그 수술하고 나서 조신하게 들어앉아만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리가 아프니까 내가 올라오는데 조금 그렇지요. 예,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다리가 다 한 2년 간다 하더라고. 가도 이제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절대 내가 보니까 내가 살면서 보니까 느낀 게 나이가 많아지면 안 되는 게 아닌데 다리가 건강해. 다리만 건강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입니다. 알았어요? 다리 건강하면 암 있다고 해가 여행 못 하는 거 아니라 세계 여행 다 할 수 있어요. 다리 아프면 아무 데도 못 가요. 방콕이라 방콕만 간다고. 방콕만 간다고. 그러면 그 길로 끝이야. 그래서 무조건 많이 걸으라고. 걷고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어차피 병은 그거 하더라도 병을 겁을 내지 말고 병하고는 항상 함께 같이 산다는 생각으로 사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뭐 올라오면 금방 시간이 금방 갚고가 내가 하나 일러줄 게 있으니까 하나 일러주고 내려갈까 합니다. 이게 이제 90세 어른의 인생 조언이라 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나이 먹어서 우리가 내가 해보니까 나도 박사들도 만나보고 뭐 별 그거 한데 인생 체험한 사람만은 못해요. 저거하고 토론해도 내가 나는 배운 게 적지만 저거하고 토론해도 충분히 내가 자신하게 이래. 왜냐 경험을 그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이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저래 요양원도 있고 또 뭐 복지관도 여러 개 있고 이러니까 봉사할 사람 있으면 다 와가 하세요. 나는 우리 절에 그 신도들 봉사하고 그거 하라고 그렇게 다 많이 24년 됐습니다. 오늘 24년 제일 94년도 만들었으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게 발전이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게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게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들 남편 딴 사람하고 딴 남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또 여기 남자들 온 사람들 절대 집에 가서 마누라 딴 마누라하고 비교하지 마고 알았어요? 큰일 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도 딱하지만 이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더 딱하다. 정말 괜찮은 말이죠. 이를 잘 닦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치과도 살기 어려운데 가가 좀 보태주세요. 요새 임플란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채송화 씨를 뿌리면 채송화를 피우고 나팔꽃 씨를 뿌리면 나팔꽃을 피운다. 정성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쁜 일에 정성을 들이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일에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뿌리가 약한 대통령들이 여럿이 지금 전 다 곤욕을 치르고 있죠. 노무현이 또 뿌리가 약하고 이명박이 뿌리가 약하고 박근혜 뿌리 약하고 지금 앞으로 또 다 뿌리가 약한 지금 제일로 뿌리가 그래도 튼튼한 사람이 김대중 김영삼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좀 부정한 짓을 좀 덜어 했더라도 다 버티는 게야. 지금 식구들이 많은 게야.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복을 많이 지어놔야 내가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많이 지어놔면 다 내 편이 돼가 다 이게 둘러리가 다 되는 거야. 밥복하게 살면 도와주다가도 도망가 버려. 예. 행동이 거친 사람은 삐뚤어졌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요. 좁은 사람이 불평하는 그거 안 좋습니다. 불평할 게 뭐 있어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들으면 아무 일 없는데. 세월이 더하기를 할수록 삶은 자꾸 빼기를 하고 욕심이 더하기를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한다. 맞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소리죠. 욕심 부리면 근심만 많지 행복이 있어요? 행복 없습니다. 우리 가볍게 살아야 돼. 노며 극락이요 덜며 지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게 뭐가 가장 좋아요? 뭐가 가장 좋아요? 마 모르죠?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렇죠? 지금보다 완전 지나온 건 그거 아무 부질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놔버리고 또 미리 올 거 그거 해가 점쟁이한테 가지 마세요. 갈 필요 없어요. 그거 사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똑똑한 사람은 더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빼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은 벌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진짜 그게 말이 되죠? 훌륭한 사람은 벌기도 잘하지만 나누기도 잘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돈 벌었죠? 1년에 몇 조씩 복지를 위해 돈을 내놓습니다. 요번에 빌 게이츠가 요번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1위 빼앗겼더만 세계 최고 부자 1위 빼앗겼는데 하도 이리 보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 한 빌 게이츠가 보시했는 그 보시를 안 했으면 지금 한 1,500조 우리나라 돈은 1,5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를 한 500조 정도는 보시를 해버렸으니까 매 해마다 해.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가 잘 못 쓰는 사람은 그거는 좀 셉니다. 좀 세는 걱정만 있어요. 걱정만.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은행에 돈 있으나 그 사람 갖고 돈 있으나 똑같아요. 그 아무 의미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은 쓸라고 버는 거예요. 쓸라고. 필요한데. 또 필요 없는 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저게 서울에서 80년대 주지하면서 애들 한 코스 두 코스 여놈들 차 타고 다니면 버스 타고 다니면 내가 혼을 냈어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돈도 쇠도 안 버는 놈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타고 다니는 걸어 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 집에서 자모들한테 다 가르치니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실컷 잘 가르쳐주면 이 국가가 또 탈이야. 이거 정치인들하고 국가하고 이게 탈이야. 교육기가 엉망진창이야 지금. 아들 체벌도 교육입니다. 체벌도 못하도록 하죠. 뭐도 못하는 다 못하도록 하니까 애는 버릇을 어떻게 오지. 또 절에서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이제 그거 할 때 참선을 시킵니다. 말 안 듣고 하면. 아, 제가 참선을 시키네. 잘해요. 우리 아이들 잘합니다. 참선. 하는데, 집에 가가 다 버려가 오는 게. 유치원에 오면 잘하는데, 말 잘 듣고 잘하는데, 집에서는 막, 그래서 교육은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교육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들, 손자, 손녀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교육 시키는 건 제일로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엄격하게 교육을 못 시켜. 또 지금 아들, 딸들이 좀, 아니요,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게, 애 몇 개 넘어. 좀 그거 할까 어마이 해가 아들 그거 할까 싶어가 또 들릴거리니까 애들이 잘못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술련에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우리가 관음제일이니까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신심을 정장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한 해. 신심이 정장이 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신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게 저게 일과를 만들어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어떻게 하고 정근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러고 자식들한테 항상 가르치는 효심으로서 사회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효심이 없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러고 가족들이 지금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없거든. 그거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으로서 화합하는 대중성을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철학이 있는 삶을 통해서 선진화된 문화를 이루는 것이 원래의 목표로 삶아야 된다. 이 철학이 있는 삶이라는 뭐냐? 첫째,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내 인생관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을 어떻게 형성하는 가족관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관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국가를 내가 어떻게 내가 국가에 어떻게 내가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해야 되는 국가관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뿌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역사관 또 사회에 내가 또 사회의 이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회관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올려는 그걸 잘 하세요.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